연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현상도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는 이름의 바벨탑. 인류가 이룩한 문명은 찬란했지만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자연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보다는 좀 더 갖기 위해 아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한 창조세계를 파헤치고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더 가지려는, 더 편해지려는 인간, 더 소비하려는 인간 때문에 창조세계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만큼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찾아온 전 지구의 위기, 기후재앙. 가장 익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파고든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어느덧 세계 곳곳의 풍경을 바꾸고 창조세계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주마저도 당황스러울 이 상황.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인류. 기후 재앙 앞에 무기력한 인류는 또 한 번의 시험에서 생명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세계 110개 나라, 350여 개 회원 교단, 5억 7천만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교회 형제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WCC가 지난 2013년 10차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인류가 자초한 창조세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지기적 사명을 띤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기후 재앙을 막는 최후의 방어막, 1.5도씨에 걸린 인류의 미래,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기회가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WCC 보도 특집 1.5도씨 아담의 미래. 한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백두대간. 강인한 역사를 간직한 수려한 산세는 웅장하고도 기품이 넘칩니다.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빽빽이 들어찬 모습을 바라보자면 경외감마저 들게 합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생태 중심 축이자 생물 다양성의 고구입니다.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력이 생동하는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강인한 정맥을 따라 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고 곧게 뻗어 이어지는 능선마다 결의의 꿋꿋한 정신이 새겨진 듯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천지창조의 순간 백두대간을 빚으시고 참 보기 좋다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반도의 허파 백두대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이 곧게 뻗어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던 나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령이 수백 년 된 백두대간 나무들이 죽어가면서 한반도의 산소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숲을 지켜온 나무들이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가뭄, 적설량 감소,
기후변화 여파로 한반도의 침엽수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까지 기후 스트레스로 지금 구상 분비처럼 집단적으로 고사하거나 쇠퇴될 때 대재앙이 올 수도 있죠. 산사태뿐만 아니라 이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계곡 하천,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는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인근 바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중 기후 스트레스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수종은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성탄절 트리로 사랑받는 구상나무. 알고 보면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특산 수종입니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적 상록수로 20m까지 자랍니다. 지난해 12월 지리산 해발 1500m 위의 구상나무들은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구상나무를 한 무릎 높이까지 50에서 70cm까지 키우는 데는 크게는 10년에서 작게는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종자를 따는 것 타고 그리고 종자를 따서 실제 개들을 파종했을 때 애들이 발아에서 나오는 율도 발아율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가 또 그 7년생이나 5년생 몸으로 자라기까지 또 10% 비율밖에 안 됩니다. 마치 커다란 지붕의 방향을 그리듯 백두산에서 뻗어나온 백두대간의 범위는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거대한 산줄기를 이룹니다. 그 산줄기에서 뻗어나온 수원은 한강, 금강, 낙동강과 같은 주요 강과 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멸종위기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따라서 백두대간은 한반도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품은 살아 숨쉬는 역사적 공간이자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의 생명력이 이어지는 중심 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의 여파가 백두대간에까지 파고들면서 숲이 파괴되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생물들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눈에 보일 만큼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 생태계는 멸종의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백두대간 등줄기로 이어진 한반도의 생태 시스템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은 기후 위기의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산의 나무를 베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산림은 더욱 황폐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북한이 남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남아있을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해 한반도의 기후협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미 본 것처럼, 이미 나타난 것처럼 재해재난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하나의 거대한 계획과 틀과 체계를 짬에 있어서 이제 한반도적인 시야가 기후위기에서는, 기후변화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접근 방식일 것 같습니다. 이 땅은 한반도가 하나의 단일한 물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만 노력해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소 관점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함께 협력하고 북한도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역으로 한반도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한반도의 기후위기에 재해재난에 가장 약한 고리가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기후위기 차원에서는 이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거의 생존의 문제. 남과 북이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둡기만 합니다. 과연 기후위기 시대, 남북을 잇는 백두대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협력과 평화, 그것이 불안정하긴 했어도 국제적인 협력 질서가 가다가 탈냉전 후반기, 지난 한 5년에서 10년 사이는 갑자기 이 민족주의가 커지고,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역시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팬데믹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협력해서 극복해야만 빈 곳이 안 생기고, 평화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전쟁, 경쟁, 군비 경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평화나 협력 분위기가 후퇴되고 있다. 한반도의 민의 평화는 민족 공동체의 삶의 토대인 자연의 공유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수직적 맥을 잇는 백두대간과 한반도의 수평적 맥을 잇는 비무장지대의 자연 자원을 민족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관리하면서 생태 평화공원으로, 생태 환경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한반도의 민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첩경이 될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기후 위기 앞에는 이념도 사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평화가 곧 한반도의 평화인 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쩌면 백두대간의 회복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부지방에서 주로 출하되던 사과가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수확되고 있습니다. 사과 생육기에는 기온이 18도에서 24도 정도 될 때 최고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경북, 충청 지역에서 수확되던 사과가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파주에서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생태 변화는 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월, 이른 봄부터 남부지방 곳곳에서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는 이례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양봉은 지금 한 60년, 어릴 때부터 내 취미가 있어서 이때쯤 해가 왔습니다. 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0에서 50%. 내가 원래 40% 봤는데 좀 더 죽었어요. 남은 벌도 건강하냐? 건강하면 빨리 생존이 가능한데 남은 벌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시 때 가면은 한 60% 이상 없어지지 않겠나. 올해는 벌차 싣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예, 양봉이 이제 그 양봉이 안 된다는 소리는 12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부조병, 그 다음에는 이제 석고병, 또 가시형외, 또 이제 그 남충보화부패병,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바이러스. 나는 이제 양봉 농가로서는 거의 이제 끝이 왔는데, 그래도 양봉을 한 60년씩 했으면 후배를 위해서 뭔가 남기려고 엄청나도 노력을 한바 있는데. 올해 초 나타난 전례 없는 규모의 꿀벌 실종 현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졌다는 추측도 있지만 살충제 살포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질서 정리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데도 뭐 그 우리 꿀벌한테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우내 월동에 들어갔던 꿀벌이 집단 실종되는 현상이 벌어지며 전국적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격감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무려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될 정도로 꿀벌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쟁 여파와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으로도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꿀벌 급감에서 비롯된 식량 생산 위기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두대간의 가뭄과 꿀벌의 죽음. 정말 인간의 활동과 무관한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자는 이 재앙을 두고도 기후변화를 확실한 원인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상기후 현상 급증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동식물이 자취를 감춰가는 모습이 매년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자명합니다. 인류가 다가오는 재앙에 무심할 경우 더 많은 피조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가 오면 아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후 변화에 따라 한반도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평년 대비 평균 기온이 7월 0.6도씨, 8월 0.7도씨, 9월 0.1도씨 상승해 기온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바싹 마른 산림은 산불에 더욱 취약합니다. 불씨가 더욱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산불에 취약하게 되고 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깨끗한 물이 있는 한반도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죠. 깨끗한 물이 백두대간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구화 물산업 클러스터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물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한 곳에서 R&D와 실증과 플래닝을 함께 모색을 하고 그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곳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다.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된 점을 이용해 빗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전기를 얼마큼 썼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한 거에 대한 탄소 저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어떤 물을 쓰고 어떤 전기를 쓴 걸 자료를 입력을 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탄소 저감 활동들을 알려준다고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아, 내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이만큼 해야 되겠구나. 물이 없으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때도 깨끗한 물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잘 자라고 하잖아요. 기후위기에서 식물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동물 자체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물인데 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인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에는 모든 생물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깨끗해서 정화시켜서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도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경우도 물이 제때 비가 오거나 산 속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으면 산불이라는 게 많이 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위기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은 기후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하나의 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물은 순환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반도 백두대간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땅도 농작물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식량 부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주요 농업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하면서 빈곤 국가가 몰려있는 아프리카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위기는 그동안 지구가 인류에게 안겨주었던 녹색의 풍요로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를 낳는 형국입니다. 기후위기는 나무 한 그루 말라 죽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평화가 곧 인간의 평화입니다. 인류의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에덴의 동산 지구.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산불의 경우는 더 규모도 커지고 더 잦게 벌어지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통계로 그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기후변화 문제로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실제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참 좋다 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생명의 울부짖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로 하겠다. 마음 아픈 가운데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성들을 일깨우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기후변화는 인간의 오만에 대해 자연이 보내는 최후 경고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 1.5도씨,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 1.5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이런 폭염, 폭우, 가뭄,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들이 일상화되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그리고 그 빈도수도 더욱더 가속화되리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들의 경고가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 경제 시스템이나 이제 정부 정책들이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작년 여름에 그 IPCC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저 기후변화 협의체, 정부 간 협의체, 네. 이 6차 보고서가 UN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네.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된 네. 거죠. 네. 이대로 그냥 우리가 경제든 산업이든 이 페이스로 그냥 가게 되면 2050년도 아니라 2040년에 이미 1.5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경고를 이제 주게 됐는데 지금 그 과학자들이 사회와 경제가 이제 채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네. 이제 주셨는데 그 중에 탄소를 아주 최소 배출하는 그 네.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계속하면 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도 마지노선 이제 이거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그 성명서를 통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전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말 이 의식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우리 문명이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간곡한 이제 그 호소를 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을 저버리고 방관자가 되거나 파괴자가 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한 지구는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에큐메니컬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와 정교회, 개신교회가 함께하는 에큐메니컬 문화예술제는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냉전, 양극화 등 시대적 문제들을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이 작품들을 보니 파괴되고 있는 창조 세계에 대한 슬픔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이 아이가 감당할 지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기후 재앙 속에, 기후 위기 속에 놓이게 된 상황이 어떤 것일까 찾아보는 그 근본적인 성찰도 있고요. 이들을 극복해 내보려고 하는 예술적인 어떤 그 희망의 전진, 그 다음에 수행적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고요.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지구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회심하면서
새로운 삶을, 방향적 삶의 전환을 일으켜내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로 행해질 때에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가고 있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지금까지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태발자국 지수로 보면 우리가 한국인들이 3.5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5개의 지구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훔친 거죠. 가난한 사람의 것, 후손의 것, 자연의 것을 훔친 거예요. 지금 살면서도 평생을 이 3.5개에서 1로 줄이는 게 어려울 텐데. 인류가 도둑질했던 지구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껏 소비했던 삶, 편리함을 내려놓고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주도하며 지금의 기후위기를 경고했던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지구를 도둑질했던 인류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서 2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배출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석탄 사용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누적 배출량 20위도 상위권이긴 하지만 이런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했을 때 굉장히 세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지요, 세상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우리가 여태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지요, 언뜻언뜻 보이던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져가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창조의 때에 좋다고 하셨던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지구를 망가뜨림으로 우리 생존이 불안하고 위태해지지 않게 도우소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버티고 있는 지구와 그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과 창조의 경이로움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것이 전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많이 참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고민하던 중에 자연동, 조용동네 만들기 교회나라에서 이 강좌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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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세계를 구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생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연을 닥달하여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성장 혹은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생명의 터전을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로 바라보려는 인간의 완고한 그 오만함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무기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학적으로 조작하거나 재창조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자초한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 보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된 현장입니다. 배출이 되면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열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열이 안 나가요. 우리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풀려지는 거죠. 지구가 1년에 아마 히말라야 산 하나 정도가 녹아내린다고 그래. 지금 몇십 년 만에 초토화가 돼버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게 지구가 아파가지고 되돌릴 수가 없는 환경을 뭐라고 그래요? 1.5도가 올라가는 티핑 포인트. 우리가 아프면은 내 몸을 재생을 해야 되는데 회복 능력이 완전히 점막에 없어져 버리는 그 온도가 1.5도인데 이미 과학자들은 1.5도를 넘었다고 해요.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서 모든 환경이 변할 때 인류는 멸종한다예요. 탄소 중립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기후 재앙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이제 삼척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를 입는 반경이 공장에서부터 반경 5km 이내가 삼척 시민의 거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시민 건강에 문제가 되고 해양 생태계에 크나큰 파괴가 오기 때문에 상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연일 배출할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은 기후 위기 대응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석탄 화력 발전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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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구 온도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구 자체 가열 시스템에서 그냥 2도, 3도, 4도 해가지고 6도 올라가면 그야말로 대멸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95%의 모든 생명이 사라진다. 다 죽는 거죠. 그럼 1.5도까지 지금 얼마 남았냐면 0.4도 남았어요. 지금 1.1도까지 왔거든요. 불과 100년 사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범이 뭐라는 건 다 알잖아요. 석탄 화력과 이렇게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에 의해서 지구 위기가 지금 위기가 왔는데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꺼야 되는 시대에 지금 석탄화력을 지금 새로 지어가면서 돌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후 위기를 갖다가 방치한다 이거는 정말 세계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도저히 지금 그렇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1.5도씨 아담의 미래. 기후재앙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이 탄소 중립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원전이라는 표현으로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모습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이 보복 소비라는 말을 만들어내며 또 지구를 훔치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의 악몽을 잊고 다시금 소비와 즐거움의 문화에 흠뻑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족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한 결과일까요? 인간이 편리함만 추구하면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더 넓은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그 결과 기후위기는 예상보다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은 코로나19 같은 인수 감염병의 위험 또한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지금도 환경오염과 양극화,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하루 평균 쓰레기 50만 톤 배출이라는 불편한 시대의 자화상을 마주해야 하는 지금, 인간은 여전히 편리함만을 추구한 채 자연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인류는 기후 재난을 정말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똑같은 실수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이제 늦은 거 아닐까? 우리가 단순하게 텀블러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툰베리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개인적 실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백하는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이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달리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교회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도 회복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신이 녹색의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교회가 녹색의 교회거든요. 선정하는 교회만 녹색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모두가 녹색 교회인 거예요. 기후 위기. 어쩌면 아담이 탐욕을 회개하고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책임과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녹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뻗은 크레인은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또 한 번 지구를 시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기후위기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은 한 시대의 세계관과 영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세계교회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를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교회가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생태적 회심과 문명사적 전환의 길로 이끌 것인가가 교회의 근본적 사명입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확산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자본 중심의 탐욕의 문명의 바벨탑을 허물고 생명 중심의 문명을 건설함으로 인류 공동체와 창조 세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세계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물질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선, 생태 감수성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생태 감수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서는 녹색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녹색교회로 지정된 청주 광림교회는 마을 공동체와 연합하여 시민의 삶을 바꿔가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공생을 추구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한국교회의 귀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변 정화부터 시작을 했고요.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또 조금씩 쓰레기가 생겨도 바로바로 치우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또 감성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를 하였고, 또 지역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또 영어로 중국어로 또 이렇게 번역한 안내문도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네, 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거는 또 뭐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다들 따라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생태적 감수성이 더욱더 날로날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버지 피조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버지 바라보는데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창조세계를 가꾸는 지속가능한 실천의 마음이 확산된다면 작지만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조깅을 하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도 줍는 플로깅. 광림교회 사람들이 며칠 동안 플로깅을 하여 수거한 쓰레기의 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더 줍는 것이 기후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실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사소하게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동네 이렇게 쓰레기 줍는 거 실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청주의 한 제로 웨이스트 매장. 버려진 물건들은 이곳에서 가치 있게 쓰임을 다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녹색 교회를 통한 노력은 마을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집 앞에 이렇게 생긴 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쓰임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요새 업사이클링 작가들 하는 그 방향은 얘를 갖다가 분해를 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도 다 소모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한테 기능을 하나 더 넣어줘서 그러면 우리가 왜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소리 나는 걸 좀 넣어보자 해서 오디오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칸은 오디오한테 양보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처음 작품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완전히 앤틱하게 해갖고 거의 그 카페 같은 데 전시하고 그다음 공공기관에 전시하는 용도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목수이자 공예가인 최정민 씨. 교회 1층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정민 씨도 청주 광림교회의 교인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돈을 버는 데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정책도 그렇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뽑히는 시대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도 당신들에게 돈을 많이 벌 기회를 주겠다. 이것에 전부 매달려 있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아주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과소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소비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문화 자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결국은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 속에서 사회 방향이 정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맞죠. 기독교 환경운동가들은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는 용기가 곧 과소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수용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회 전반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절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미래는 결국 아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의 책임과 사명을 회복한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는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연합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진짜 교회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교단을 벗어나서 그냥 우리 교단도 생태운동을 해. 우리가 여태까지 환경운동을 해왔어. 우리는 환경교육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 저런 단체가 그냥 우후죽순처럼 생태의 위기가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유행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해볼까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모든 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 저는 그러나 소망합니다. 교회 일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생태 문제는 그러한 교회 일치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정신은 교단, 교회, 그리고 국경을 넘어 기후 정의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교회 UN으로 알려진 세계교회협의회.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CC는 세계 110개 나라 교회와 350여 개 교단, 약 5억 7천만에 이르는 인구가 속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기구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WCC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협력으로 에큐메니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1948년 세계 2차 대전 직후 창립된 이래부터 전 세계 평화와 인권, 정의, 불평등, 차별의 문제를 선교적 과제로 놓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1차부터 10차에 걸쳐 진행된 WCC 총회에서는 시대의 위기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연대와 일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발표해 왔습니다. 2013년 WCC 부산 총회에 이어 9년 만에 개최되는 WCC 제11차 독일 카를스루의 총회. 그동안 세계에는 더욱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대규모 감염병, 그리고 기후재난.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세계 청지기로서의 소명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오는 제11차 카를스루의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불평등, 차별, 평화와 정의, 전쟁 등의 문제들에 대해 전 세계교회의 연대와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해일이 창조세계를 삼켜버릴 것 같은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화합과 일치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정말 기독교 신앙인들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성서에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나무와 꽃에도 또 구름과 별에도 남겨두셨다. 이런 성서가 이 선포돼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면 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섭리가 깃들여 있는 보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우리 사회가 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손잡고 함께 가는 이제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정말 너무 소중한 이제 잠재력과 저력이 있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한국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의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저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참 귀한 공헌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도 공헌을 하는 게 되고 또 세계 교회에도 영감을 주는 참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초부터 국내 환경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했던 한국 교회에게 지구 온도 상승 제한폭 1.5도씨라는 목표가 제시되면서 생태 선교는 한국 교회에게도 시대적 소명이 됐습니다. 자연과 문명의 충돌이 빚은 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최전방에서 창조 세계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창조 세계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어떻게 평화롭게 또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인식하고 이러한 일들에 더 많이 관심과 기도를 가져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3년 제10차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한 한국교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의 슬로건을 강조하며 부산 총회는 WCC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기로 결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후 문제가 단순한 생태 위기가 아닌 세계화 과정에서의 양극화, 인간의 탐욕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WCC 부산 총회는 인간 정의에서 생태 정의로의 확장이라는 에큐메니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전히 국내 교계 일부에서 WCC를 용공이라 몰아붙이며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만 WCC가 지난 70년 넘게 걸어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랑과 평화, 정의의 길은 전 세계 교회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이 WCC의 모임을 좀 눈으로 보고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모임이고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후를 위해서 좋은 모임인지 모임인가를 봤으면 좋겠다. 시청과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번에 한 20명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 했거든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을 이 하나님 만든 자연세계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잘 유지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또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개교회에 이같이 보내서 개교회가 실천할 수 있게끔 또 개교회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창조세계 보존에 앞장선다 이런 아주 좋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기독교의 소명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연대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통과 소외로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걸음을 보다 힘차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총체적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세계교회의 공동의 증언을 위한 WCC 제11차 칼스루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를 주제로 모이는 이번 총회에서 세계교회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생명세계의 종말론적 희망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이번 칼스루의 총회를 계기로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총체적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바랍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이로운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탐욕이 만든 파괴의 파도가 점점 거세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기회가 남아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시작해야 할까? 주님께서 창조의 때에 좋다 하셨던 순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오만과 탐욕을 벗고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구온도 상승 1.5도를 방어하고 창조세계를 회복하여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는 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2022년 WCC 11차 카를스루의 총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주제 아래 기후위기 시대, 아담의 미래를 위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This little life.